무슨 얘기신데? 서경이가 예지랑 살집 사주라고 지분 넘겨줬다며? 뭐라고요? 뭐야? 배달 사고 낸 거야? 줄라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경황이 없어서. 아니 최서경이나 집 사주라고 지분을 내놨어? 네가 아니라 예지. 그맘때 상처받으면 평생 간다고. 그 정착해 살게 하라고. 최서경이? 예지, 서경이한테 키울게 할 거 아니면 얼른 데리고 가. 서경이 그게 마음이 여려서 벌써 정이든 눈치든데 여기 뜰 거면 빨리 뜨라고. 전화하고 오시지. 나가려던 참인데. 동생 병원에 매일 출근한다며. 네. 가봐야 하는데. 알았어. 거두절미하고 용건만 말할게. 너 왜 나하고 예지 살집 돈 주라 그랬니? 예지 보고 있으면 옛날 내 생각이 나서요. 옛날 생각? 이런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거 아니었어? 그럼 뭐예요. 마음이 길거리 거지보다 못한데. 뭐야? 우리 예지가 길거리 거지보다 못하다는 거야? 남들은 다 멀쩡한 땅 위에 발 딛고 사는데 나는 왜 망망대해 고무보트 위에 선 것마냥 매일매일이 두렵고 불안할까. 그랬었어요. 우리 예지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? 우리 엄마가 또 무서운 아저씨를 만나면 어쩌나 불안해 죽겠대요. 뭐? 남한테 별소리를 다 짓거리고. 예지 이 집에 어딨어? 어? 집만 있음 잘 키울 자신 있댔잖아요. 예지 학원에서 모의 테스트 시켜보니까 엄청 잘하는 거래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. 잘난 척하지 마. 그래봤자 넌 첩의 딸이고 난 재벌가 무남동녀 귀하디 귀하게 자란 백춘미야.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. 딸이 엄마 전화 받기 싫대는데. 뭐야? 박예지,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. 내려와. 박예지, 박예지, 예지야, 박예지. 박예지, 예지야, 박예지 너 안 내려와. 예지야.